안녕하세요.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비타민 김나영. 뇌생남이죠. 타일러 라시. 오하요. 윙크의 강주희 강승희. 우리 타일러 씨는 안녕하세요. 첫 출연이시죠? 네, 첫 출연이에요. 본 적 있어요? 계속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이영자 씨를 좀 만나보고 싶다고 제작진한테. 네, 진짜? 그 아주 예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남몰래 날 사랑하는 거야? 아니, 김영철 형이랑 라디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일까 되게 궁금을 많이 했고 이제 저도 도전해봤어요. 김영철이 네. 되는 이영자를 나도 못 따라해. 아니 이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김나영 씨는 또 타이러 씨를 만나고 싶었다면서요? 네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 지금 또 애들도 있으니까 뭘 어떤 거를 언제부터 똑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그 기억을 할까요? 우리 나영 씨는 네. 좀 껌을 쟀어요, 많이. 맞아요. 아이들과 제주도에서 보름 정도 살다 왔어요. 그래서 좀 햇볕에 걸리셨구나. 네, 제가 왜 그랬을까. 네. 왜 햇볕에 나왔을까? 네. 얼마 전에 준비가 돌이었어요. 돌이어서. 네. 제주도에 산 거예요? 근데 애들이 좀 체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건강해. 네, 네. 그렇죠. 애들은 뭐 행복하겠죠. 애들이 네.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엄마 얼굴엔 기미가 오르는 법이에요. 원래. 하영 씨는 이번에 첫 솔로 앨범을 했잖아요. 저는 좀 에이핑크가 워낙 약간 좀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걸크러쉬한 걸 해보고 싶었어요. 다 때려 부수고. 워낙에 막 몇 년 동안 예쁜 척 하려니까. 상큼 발랄, 뭐 여성스러워. 이번 앨범에서 그런 그 걸크러쉬한 때려 부신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못 봐요. 또 못 봐요. 극대화된 예쁜 척을. 제목이 뭐예요? Don't make me love you.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아, 네. 춤이 너무 좋다. 아닌가요? 여기 깨끗하잖아. 네, 맞아요. 저기 빈지 부신하네. 아니, 윙크는 요즘 진짜 어머니, 아버님한테 최고 인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점점 더 똑같아지는 것 같아, 둘이.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쌍둥이로 살아간다는 게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장점도 있을 테고. 네. 제가 스무 살 때 수희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수희가 입술에 그 바이러스 포진이라고 하죠. 네, 물집이. 네. 그래서 수희가 대신. 저보고 대신 나가라고. 근데 나갔어. 그러니까 딴 거는 하지 말고 선물만 받아오라고 제가 그랬었어요. 딴 거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해봐요. 속았어. 속았어 안 속았어? 속았어. 진짜. 속았어요. 예! 진짜. 그럼 장점을 얘기해달랬는데 언니가 그런 장점이 자,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난 요즘 이런 게 고민이다 하면은 말씀을 타일러, 해주세요. 요즘 고민 없어요? 저는 뭐 맨날 고민 많이 하는 편인데 환경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환경에. 네. 뭐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네. 분리수거가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게 되게 짜증나잖아요. 귀찮잖아요. 막 껍질을 항상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왜 버려야 되지? 이거를 분명히 막 비료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면은 매립소 갔다가 그게 메탄가스가 되는데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온실가스 효과가 심한 건데 그러면 그 껍질을 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못 넣느냐? 못 넣느냐? 결국은 그게 좀 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비료를 너무 하고 싶은 거 그럼 못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런 고민 안녕하세요. 자꾸 나오지 마세요. 우리 몰라.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도착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먼저 휴전 없는 맛 좀 봐라. 무시무시한 휴전 없는 전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치 않는 전쟁을 10년 넘게 겪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우리 엄마는요? 아이고 아들, 내가 아침부터 핸드폰 하지 말랬지. 네 알겠어요. 네네네네 거리지만 말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라고 엄마가 몇 번을 말하니? 알겠다니까요. 그만하세요. 너는 항상 대답만 잘하더라. 응? 너 나랑 말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응?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어머니 잔소리 폭격에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야, 너 TV 볼 때 응? 허리 꼿꼿이 세우랬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앉으면 허리 나간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하니. 너 그러다 응? 척추 나가고 목 디스크 걸릴 수도 있어. 목 디스크 오면 직장 잃어. 너 결혼 어떡하니 그런 몸으로.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 응? 와. 잔소리 클라스도 정말 남다르십니다. 심지어는요. 엄마, 저 오늘 야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늦을 것 같아요. 어? 야근? 너 야근이라고 그랬니? 아니, 내일 하면 되잖아. 그 야근을 오늘 해야 되냐? 야, 시끄러. 당장 들어와, 당장 들어와! 직장에서 야근하는데 들어오래요. 아니고. 저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제발 잔소리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게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영 씨는 어때요? 그 저는... 이렇게 애들한테 좀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아이들한테 좀 많이 맡기는 편이었어요. 너 하고 싶을 때 해. 너 기분 좋아지면 해. 오, 너무 좋다. 근데 이 아이가 이거를 쓰면 안 되는 순간에도 쓰더라고요. 어디에 써요? 그 얼마 전에 얘가 팔을 다쳐서 앰뷸런스가 왔어요. 이제 막 급하게 타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지면 타겠다는 거예요. 26살 아드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아드님 나와주시죠. 네, 나와주세요. 반응이 너무 웃긴데 우리 방청객 여자분들이 반응이 아들 보자마자 갑자기 뭐 잔소리 많은 시어머님이라도 감수해야지 뭐. 어떤 잔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세요 평소에? 잠 좀 깨려고 핸드폰을 잠깐 보고 있으면은 넌 왜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하냐. 너 왜 이어폰 꽂고 있냐고. 어? 귀에 안 좋다. 이어폰 꽂지 말랬지. 잠 좀 깨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앉아라 하시고. 옷 입는 거는 뭐 어머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무 단정하고 깨끗하고. 근데 이것도 어머님 코디일 수도 있어요. 혹시 어머님 코디인가요? 머리도 혹시 잘라주시나요? 아니요. 요즘 이제 날씨가 덥잖아요. 근데 더운데 왜 긴 바지 입고 다니냐. 네, 보는 사람이 덥다. 어머니께서 제 얼굴 볼 때마다 여드름 어떻게 할 생각이 없냐. 또 밖에서는 네. 어머니랑 어디 가려고 외출할 때 운전을 하고 있으면은 넌 왜 이렇게 차선 변경을 많이 하냐. 집에서든 밖에서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니, 네. 잔소리의 종류가 근데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하시네요. 네. 생활 전편에 다. 저는 10년 넘게 들어왔다 보니까 그게 좀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본인께서 약간 잔소리 들을 만하게 행동을 해서 어머님이 걱정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평소에 저희 어머니 사소한 걱정이 원래 많으세요. 뉴스를 보시면 뭐 납치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 눈도 마주치지 마라. 이게 시비 걸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최근에 친구들이랑 여름에 계곡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진을 어머니한테 이제 보내드렸어요. 소리치시면서 물이 너무 깊은 거 아니냐고. 아니, 허리까지밖에 안 엄마가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사람하고 눈 맞추지 마라, 납치당한다. 그래, 그 말씀 잘 듣고 계시나 봐요. 제가 질문을 계속. 맞아요. 뭐 얼굴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디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 안 마주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좀... 지금 쳐다보셔도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엄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무서운 사람하고는 눈 마주치는 거.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직도 애기라고 네, 부르세요. 밖에 나갔을 때도 제가 이제 쇼핑을 하러 갔는데 어머니랑 신발끈을 묶고 있었어요. 네, 이제 앞에 가시던 어머니가 애기야 빨리 와 이러셔가지고.
26살인데. 네.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부터 애기란 말. 우리 애, 우리 애기 이렇게 하면 짜증내거든요. 지금 저희 아들이 4살인데 애기야 그러면 아니야 나 형아야 이렇게 말해요. 밑에 동생이 있으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안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튼, 그렇게 얘기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 눈에는 애기인데 그런 애기라 뭐 할 수가 없고. 깜짝 놀랐어요. 회사에서 야근하는데. 네. 야근하는데 일찍 돌아왔죠. 항상 10시에서 11시 되면 항상 전화가 오세요. 12시 좀 넘어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 문고리를 잠그셨는데 그거 이건 신혼부부들이 하는 일인데 그리고 또요. 차 키도 뺏어가신 적도 있으시죠. 차 키를? 아이고. 아니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어머니가 계속 하지 말라는 것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어머니가 하라는 건 없어요? 아, 좋은 이건 질문이다. 해, 뭐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냥 교정 의자를 사서 집에만 있으면은 어머니가 만족해 하시지 않을까. 교정 의자로 딱 이렇게 말씀드렸지. 잘했어, 이렇게 할 것 같다고요? 아니, 우리 아들 이거 참 잘한다, 이거 최고다, 이런 건 없었어요? 칭찬하는 게 뭐. 없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차라리 그러느냐, 아버지한테 좀 중재를 해달라거나 하면 도움을. 네. 직장 때문에 좀 떨어져 산 지 오래되셨어요. 네. 네, 저희 형도 직장 때문에 나가 산 지 한 3, 4년 정도 됐고. 아, 엄마랑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 어머니랑 지금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고민을 저희 안녕하세요 나오기 전에 네. 아버님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안녕하세요 사연에 신청을 해보라 라고 하셔가지고 아버님도 약간 그게 고민이셨구나 그러니까 네. 어머니를 만나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한번 불러주시죠.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고민인 것 같아요? 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건데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잔소리를 하게끔 해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뵙기에는 되게 괜찮으신데 혹시 고쳐야 할 게 이렇게 많나요? 회사에 갔다 오면은 이제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일 일하는데 지장을 주잖아요.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그래요. 돌아봤자 일찍 들어오면 한 6, 7시쯤에 들어온다고 쳐요. 12시부터 좀 넘어서 다 들어오지 않나요? 그렇죠. 취해서 들어와요? 막 아니요, 술은 잘 안 먹어요. 건전한데? 아니면 뭐 이렇게 싸움을 한다거나. 아, 싸움도 안 해요. 볼링장 가고 스크린 골프하고. 당구하고 그래요. 절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죠.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26살 때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뭐 학교하고 집하고 회사하고 집하고 이렇게밖에 생활 안 했기 때문에. 엄마는 그럼 친구도 안 만났어요? 친구는 만났죠. 어떻게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어머니? 아니, 이제 그럼 어머니 어떻게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머님이 아들한테 항상 지적하시잖아요. 허리 꼿꼿하게 피라고. 어머님은 꼿꼿하게 피셔서. 아, 네. 허리도 꼿꼿이 피시고. 네. 쭉 피고 보세요. 어떻게? 90도 갖고. 어떻게 이게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이렇게. 아니, 그대로 진짜 그렇게 된다고 해요? 어머니 진짜예요? 네. 그 마이크가 핸드폰으로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와. 30cm 유지하시면서. 굽어서 보면 목 디스크 생긴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아이한테도 그거를 늘 강조를 하죠. 근데 아이가 항상 빼딱하게 봐요. 핸드폰을. 아이가? 네, 핸드폰을. 우리 아들이? 아이가요? 우리 아들이 하면 좋잖아. 여기 아이가 어디 있어요? 네. 26살인 성인인 아들한테 아직 애기라고 부르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깨우러 들어갈 때 옆에 누워서 막 엉덩이도 두드려주고 그러다가 한번 우연히 아가 그랬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이제 좋으셨던 거예요. 네. 근데 아들이 얘기를 했다면서요. 엄마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애기라고 부르지 말라고 마트에서. 근데 그게 제가 저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아, 어머님이 얘기하셨지만 아들이 엄마 말을 안 듣듯이 어머님도 아들 말을 안 듣긴 하네요. 그죠? 그거 하나밖에 안 먹는데. 아, 귀여우셔요.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뭐가 있으세요? 담배를 펴서 제가 끊으라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약속을 안 지켜요. 그거를 왜 끊으라고 하냐면 저희 시댁에서 이제 시동생이 30대 초반에 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건강 염려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아이가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는데 집에서만 뭐라고 하시면 그래도 괜찮 이해를 하겠는데 여자친구 만날 때도 뭐라고 하시니까 여자친구 씀씀이가 어떠냐, 키가 어떻게 되냐, 여자친구 만날 때 좀 늦는다 싶으면은 제 3일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민망스러운 말씀도 하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세 번째 가게 여자친구를 만나면 너무 올인을 해요. 심할 정도로? 주말에요. 몸이 피곤한데도 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피곤하는데도 나가고. 아니 그럼 어머님은 여자친구를 만나면 분명히 체력이 더 고갈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게 아니고 어버이날이었어요. 근데 전날 그 카네이션 꽃다발을 큰 걸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심 저는 제 건 줄 알고 좋아서 그쵸.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이튿날 그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어버이날 선물도 안 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서운했거든요. 그건 진짜 서운했겠다. 아니 카네이션을 그때 카네이션이 아니라 장미였었어요. 어버이날이랑 여자친구 기념이랑 겹쳐서 사가지고 들어갔던 거였는데 습 사시지. 원래 그게... 존나 사갖고 갔어. 그걸 나가다 사지. 아니. 그러면 형하고 또 아버지도 따로 계신데 다른 분들한테는 뭐라고 안 하세요? 아무래도 떨어져 살다 보니까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누군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저한테 불똥이 와요. 왜요? 누가 전화가 안 된다. 우리가 계속 전화를 해봐라.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한번 안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버지 직장까지 밤늦게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어딘데요? 어디에서 어디? 부천에서 아산까지. 제가 같이 갔어요. 전화 안 받으셨어요? 네. 봤는데 아버지가 일찍 주무시느라 전화를 못 받으셨던 거예요. 아, 피곤해서 못 받았구나 해서 안심하시면서 올라오셨겠네요. 살짝 눈물도 흘리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걱정되셨다고.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네. 염려가 좀 지나치신 분이면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예, 오늘 아버님은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요. 형님이 오셨거든요. 형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형은 떨어져 사니까 좀 낫겠네요. 같이 있는 동생보다 낫긴 한데 매일 전화가 와요. 그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정보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저거 봐, 저거 봐 이러면서 잠은 좀 잤냐. 가서 바로 자라고. 근데 대신에 밥은 먹고 자야 돼. 근데 또 그건 알지? 밥 먹고 바로 자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그거를 반복되는 얘기를 3년째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매일 거의. 근데 궁금한 게 솔직히 잔소리 듣기 싫어서 전화 안 받은 적 없으세요? 솔직히 있죠. 네. 자취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이제 외갓댁이 있었어요. 그날 당직을 쓰고 이제 자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저희 집에 보내신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았다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보냈다고? 네. 할아버지한테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단 막 뛰어와서 문 두드리고 막 난리가 아니었다. 다영 씨도 지금 아들 둘이잖아요. 네. 나중에 크면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 네. 알 것 같긴 하죠. 알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이 정도일 크면 저도 아직은 상상할 수는 없는데 저는 지금 되게 다짐하고 있거든요. 계속 나랑 타이밍이 맞아서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사는 애들이다. 진짜? 네. 벌써 그걸 준비해요? 행복해요. 결혼하고 그러면 어차피 네. 가정을 꾸려야 되고 가정을 꾸리고 하니까 얘네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만 행복하게 지내자. 아니 근데 지금 네. 큰 애가 몇 살이죠? 4살. 4살인데
이제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편이긴 해요. 근데 또 평상시에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는 되게 조곤조곤 말씀을 잘 하세요. 예, 지금 너무 예, 예. 말씀을 잘 하시는데 자식 걱정에 딱 틀이 딱 생각이 드는 순간 톤이 바뀌시면서 이제 잔소리 톤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욱하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약간 시험 성적이 안 좋았었어요. 사람 머리냐 뇌가 있냐 뭐 이렇게 한 적이 아직도 기억에 좀 있어서. 많이 실망을 하셨나 어떻게. 아니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어떻게. 지금 어머니 이미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멘트였네요. 최근에 제가 이제 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퇴사한 지 1년 된 사람처럼 저한테 취업 준비는 하고 있냐,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존감도 너무 많이 낮아져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맡고 있었는데 맡았다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너가 뭘 한다고 그거를 맡아서 진행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예, 말씀하시고 저를 되게 못 믿어 하시는 거야.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을 때는 그 우리 아이가 들어간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회사를요. 더 많은 경력이 있는 분들 두고 저희 아이한테 그걸 맡겼다는 게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아니, 엄마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능력이 되니까 맡겼겠죠, 언니. 아니, 그러니까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그래? 야, 우리 아들 화이팅!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매일 늦는 거예요, 11시, 12시. 아, 이거 자기가 하기 위해서 늦는 거잖아요. 근데 11시, 12시 늦는 게 왜요? 그러면 그 이튿날 아침에 회사하고 집하고 거리가 좀 돼요. 그럼 아침에 출근을 일찍 해야 되거든요. 그건 자기 몫이죠, 어머니. 회사일 때를 늦는데 내일 아침에 회사는 6살.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그 성취감을 어머님이 맡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어머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저 안 하겠습니다. 저 뭐 시키지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까지 저 회사에 남아있어요. 그럼 어머님이 싫어한다 그러면은 그럼 그 회사 그만둬 그러면 어떻게 해.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아이한테만 왜 아이한테 줬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슬퍼요. 되게 슬퍼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관계가 그냥 끊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저희 이제 아버지하고 친할머니 관계가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안 좋아졌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친할머니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유를 그렇게 먹이지 말라. 막 엄청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쓰는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사람하고 시간을 못 보내겠다고. 그때부터는 8년 동안 제가 친할머니를 뵙지를 못했어요. 8년 동안. 서로에 대한 어떤 성인다운 어떤 대하는 그런 거를 잡지를 못하시면 맞아요. 나중에 굉장히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지금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잠깐만 말씀 들어봐도 어머님은 아들들 다 잘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더 이렇게 아들은 엄마의 의도와는 달리 더 위축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한테 단점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좀 우리 아들이 잠이 많고 그리고 절제력이 없고 어머니. 지금 계속 단점을 계속 나열하고 계세요. 그럼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자면 저도 서운한 게 많죠. 제가 신경을 좀 쓰면 혈압이 좀 요즘 올라와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도 그냥 나가버렸어요.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그리고 한번 어디 뭐 어느 정도 아프냐, 괜찮냐 이런 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서운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잔소리하셨던 게 그 순간에 나를 한 번이라도 좀 봐줘라 하셨던.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게 있죠. 그렇게 표현하신 걸 수도 있죠. 어머님이 좀 아프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두통 같은 게 요즘 심해졌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두통이 심해지고 그런 게 좀 사소한 걱정거리들 때문에 더 심한 게 아닐까. 걱정이 네. 많으신 그런 게 좀 더. 내가 진짜 이렇게 아플 때 한번 물어만 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이건 진짜 말씀드릴게요. 그냥 너무 오랫동안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엄마한테 다가가 걱정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다 잔소리로 또 끝날 것 같아서 아들들은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들로서 오랫동안 살아봤고 또 자식을 키우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머님이 한 번은 생활 패턴을 그리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만 엄마가 상처받더라도 오늘은 딱 얘기를 해.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다 뭐 저희가 걱정돼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다 할 줄 아는 성인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했어서 지금 쉬는 동안만이라도 연락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존감을 좀 낮추는 그런 말씀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있고 마음 아프게 했던 거 좀 미안하다. 엄마도 노력해 볼게. 괜찮아. 엄마하고 몇 년 전부터 약속한 담배는 꼭 올해 안에 끊어졌으면 좋겠고 아까도 우리 인채가 얘기했지만 차선을 너무 자주 바꿔요. 아주 자꾸 바꿔요. 진짜. 그게 독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장력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잉크부터 갈까요? 국민의단이다. 네. 그 두 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와 동문이에요? 아, 의견이 필요 없어. 한 사람한테 이기면. 텔레파시가 통한 거죠. 독립적인 생활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거 어떤 의미인지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걱정을 덜으셔도 될 것 같고 아드님을 더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눌러주시죠. 자, 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휴전 없는 전쟁. 어렵겠어. 자, 100표 넘어왔나요? 자, 200표 중에 총 200표 중에 몇 표인가요? 104표. 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무시무시한 그녀. 안녕하세요. 21살 여대생이에요. 대학생이 되니까 이런저런 모임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못 갑니다. 엄마, 오늘 개강 파티라는데 다녀야 돼? 아이고, 그럼. 다녀와. 근데 너! 갔다 오면 러닝머신 전력질주야. 알지? 저희 엄마는요, 매일 제 몸을 관리하고 있어요. 자, 자, 자. 오늘은 복근 운동부터 시작한다. 자, 천 개, 세 세! 하나, 둘, 엄마, 돈 못하겠어. 얘 이 정도로 힘들면 어떡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쉬지! 이런 식으로 매일 2시간, 아니 많게는 4시간씩 운동을 시키는데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이러는 이유는요. 그놈의 피트니스 모델 대회 출전 때문인데요. 엄마, 나 대회 안 나갈래. 그러니까 운동 좀 그만 시켜. 야!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딴 소리 할 거면 돈 다 토해놓고 집은 나가버려! 아, 전 더 이상 대회에 나가고 싶지 않거든요. 제발 저희 엄마 마음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자, 나오세요. 산에서 내려오도. 나 깜짝 놀랐어. 새로웠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내려오세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온 정아진입니다. 정아진 씨 어서 오세요. 피트니스 모델 대회 이게 뭐 정확히 어떤 거예요? 탄탄한 걸 기준으로 해서 바디라인이 예쁜지 선발하는 대회 이런 대회를 선발하고 있거든요. 네. 여자 부분들 같은 경우는 피지크, 피규어,
스포츠 모델, 비키니, 모노키니, 피트니스 스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엄마의 권유로 19살 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아, 제가 9살 때네. 처음으로 나갔는데 스포츠 모델 부분에서 4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두세 개씩은 기본적으로 나가서 지금까지 6-7번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아, 그때마다 나갈 때마다 다 입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왜 그 대회를 이렇게 처음에 나가게 한 거예요? 취미를 10년 정도 헬스를 하셨다가 피트니스 모델 나가게 돼서 이제 엄마도 재미를 붙이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깨가 안 좋아지신 걸 알고 저로 타겟이 이렇게 엄마가 못하게 돼갖고 자기가 못하니까 이제 저로 타겟이 된 거예요. 어머니도 그럼 엄청 건강미가 있으시겠어요? 네, 엄마가 이제 키도 되게 크세요. 175에 175? 크다. 모델인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155에 48이면 저는 좀 짜릿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없다, 절대 나가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엄마는 아니야, 너도 가능성 있다.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4등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참가 인원이 몇 명인데 4등을 한 거예요? 그 대회, 그 스포츠 부분에 5명에서 6명 정도 있는 데서 4등을 한 거야. 예전에 누가 우리 방송 왔는데 얘가 전교 1등 한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분교더라고요. 전교생이 한 12명 정도. 어이, 잘했네. 근데 비율이 너무 좋으신데요? 우와! 네. 전혀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요? 진짜? 본인이에요? 이게 다 본인이에요? 우와! 하나도 안 작아요. 아, 근데 멋있다! 우와, 대박이다. 진짜 관리하느냐고 힘들었겠어. 진짜 그게 제일 힘들잖아. 배 하나도 없어요. 군살이 없어. 인스턴트 식품 아예 못 먹고요. 인스턴트 못 먹고? 아예 못 먹고요. 근데 이제 시즌 되면 3시간에서 4시간까지 많이 한 적도 많아요. 어떤 운동을 해요, 주로? 타바타 운동이라고, 고강도 운동이라고. 타바타가 뭐죠? 20초 운동하고 10초 쉬고 20초 운동하고 10초 쉬고. 그걸 계속 세트로 하는 거야. 버피 테스트 같은 경우는 버피 테스트 엄청 힘들잖아. 10개만 해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진짜 지치죠, 그거. 버피 근데 테스트. 엄마는 100개를 하라는 거예요. 아, 절대 못한다. 제가 코피 풀려서 막 먹은 적이 있었어요. 엄청 혼났어요. 막 운 적도 많아요. 아, 엄마가 진짜 막 뭐라 그랬어요? 몰래 먹으면 되잖아요. 지금. 그래, 몰래 먹으면 되지. 몰래 먹었는데요. 남동생들한테 이렇게 감시를 해가지고. 어머! 네, 작은 누나 뭐 먹으면 엄마한테 당장 전화해.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동생들이 시상에 또 뭘. 허락된 먹거리는 뭐예요? 닭가슴살. 닭가슴살. 군산이면 먹거리가 얼마나. 야, 거기 맛집 유명한 집 있잖아. 있죠. 군산 맛집이, 와, 거기. 그, 군산 부득가에 마부집 이런 데 서대하고. 서대 있거든요. 서대. 야, 군산 맛있지. 야, 근데 닭가슴살을. 군산에서 간 안 한 닭가슴살을 제가 진짜. 안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무시도 한 적도 많았고요. 막 화도 낸 적도 있어요? 네, 욕도 해요. 어머. 뭐라고요? 무슨 욕을 해요? 지랄하고 잡는 욕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안 움직이는 자 먹지도 마라. 엄마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꽝 맥혔다 해서 꽝 맥킹. 아, 맥혔다. 맥킹이라 해요, 별명을. 아니, 근데 우리는 엄마를 봤잖아요, 정면에서. 나도 저분이 우리 엄마면 포스가 나도 말을 못하겠네. 저 순한 딸이 어떻게 해, 엄마한테. 야, 근데 어머니, 이제 우리 시작하라고 운동을 진짜 많이 하는 최고야.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한 번만 일어나봐 줘 보세요, 엄마. 엄마도 피트니스 그 75회. 딸은 너무 고민이에요. 대회 나가기 싫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솔직히 고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거기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요? 왜? 제가 볼 땐 나태에 좀 빠진 사람처럼 생겼어요. 자존감도 없고 좀 멘탈이 약해요. 좀 엄마로서는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꼭 대회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운동만 하면 안 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목표가 없잖아요. 그죠?
항상 사람들 주위에 돌려보면 나 운동해야 되는데 아, 살 좀 봐 하면서 입으로 먹고 있어요. 사랑이 운동을 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딸이 좀 대회에 꼭 나가서 이뤘으면 하는 목표가 뭐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좀 나는 우리 딸이 좀 커리어 좀 쌓고 국가대표도 나가고 국가대표도 나가고 꿈이 제가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제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을 그렇게 키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못해요. 아니, 안 해요. 못해요. 아니, 저는 싫어요. 아니, 저는 자신도 없고 지금 대학교에서 뭐 전공하고 있어요? 저 유아교육과 전공하고 있는데 너무 다르네. 진짜 성향이 약간 너무 다르네. 심지어 엄마가 유아교육과를 추천해줬는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그렇다. 제가... 얘가 원래 애기들을 좋아했어요. 예. 쟤는 어린데도 남의 애기가 침 뭐 입에 뭐 물리고 있는데 지가 닦아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럼 적성에 딱 그 유아교육과 맞았고 어머니께서 그걸 권해주셨다면서요? 그때는 이제 해줬는데 제가 그전 그때만 해도 운동을 하기 전에 했어요. 아~ 그래서 운동을 제가 후회감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딸은 그러면 유학교 나와서 뭐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졸업 잘 하고 이제 취업하면 그쪽으로 빠지면 계속 이제 하려고 할 생각이 없고 만약에 내 적성이 안 맞는다 싶으면 트레이너 자격증만이라도 따서 그냥 돈 벌이 조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앞서가서 너 높은 사람 데려와 이렇게 하면은 아 부담 안 돼. 그래, 아 부담스럽겠다. 딸은 다른 꿈이 있는데 어머님의 못다한 꿈을 딸한테 혹시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약간 대리만족도 있긴 해요. 근데 제만의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쟤는 항상 보면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셋을 알아요. 근데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좋아서 하질 않는데 그거는 핑계예요, 핑계. 그거는 핑계예요, 핑계. 지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따님이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쩌실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죠. 뭐? 싸워서 이겨야죠. 뭐? 왜요?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하고 싶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싶게 될 거예요 아마. 아, 그러면 딸이 어떻게든 그래서 막 부딪혀 끝까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해야죠. 어머. 제가 지금 쟤한테 솔직히 돈도 투자도 많이 했어요. 지금 PTV 보면은 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정도 있어요. 근데 식단비, 그다음에 비키니 제작도 제가 했어요. 딸한테 넘겨주고 싶은 마음에 제 거 리폼을 해서 일일이 새벽에 손톱 다 부러지고 피는 나가면서 큐빅을 몇천 개가 들어가게끔 다 제가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와. 아이고야, 이 엄마가 출전하셨던 거를 리폼한 거예요. 저게. 진짜 장인이. 와. 어머, 저거 다 손으로 하셨다는 거죠? 일일이 리폼을 하셨다고. 근데 쟤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몰라주면 전 또 답답한 거죠, 항상. 그래요. 와, 어떡하나. 부담네. 아니, 근데 너무 답답한 게 따님은 하고 싶은 마음 1도 없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애쓰신 거라서.